전기화학식 가스 센서는 화학 반응을 통해 발생하는 전류를 이용해 특정 가스를 검지하기 위한 장치다. 화학 반응하면 전류가 발생해. 발생한 전류를 통해서 가스를 검지하는 것이다. 이 센서는 유입된 가스가 센서의 전극과 작용하여 산화 환원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전류의 양을 측정해 가스 누출을 검지하고 농도를 측정하는 겁니다. 가스가 오면 가스다라고 해서 바로 사이렌을 울리는 게 아니라 가스가 들어오면 마셔서 여기 안에서 산화 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전류가 생기면 찌지직 생긴 이 전류를 가지고 가스다라고 판단하는 거라. 전기화학식 가스 센서는 일반적으로 유입부, 감지구, 후방부로 구성이 됩니다. 이미 지문 자체가 분석하겠다는 이야기죠. 먼저 유입부는 순서가 있나 보네. 가스가 센서를 통해 들어오면 검지하고자 하는 가스 이외의 불순물을 걸러주는 기능을 담당하며 먼지 필터, 귀찮아도 좀 쓸게요. A. 간섭 가스 필터 B. 분리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C. 나는 뒤에 거 보면서 해야 되겠다. 공기 중에 가스가 누출이 되어서 센서의 유입부로 들어오면 1단계. 먼저 먼지나 물 등의 기체가 아닌 불순물을 먼지 필터 A에서 거르고 기체 상태인 가스만 간섭 가스 필터 B로 보낸다. 섞여 있는 애들이 A에서 걸러져서 가스만 B로 가. 이후 간섭 가스 필터에서는 특정 가스를 검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가스를 필터에 흡착시키고 검지하려는 가스만 통과시켜 분리막 C로 내보내게 됩니다. A에서 먼지 수증기가 걸러져 C에서는 예를 들면 뭐 하라 할까? 일산화탄소라고 할까? 일산화탄소만 통과시켜. 다른 가스 통과 안 시키고. 분리막 C는 유입부와 감지부를 분리하는 장치로 간섭 가스 필터 B로부터 보내진 가스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분리막을 통해 감지부로 유입이 됩니다. 분리막의 기능은 뭐예요? 필요한 애, 검지하고자 하는 아이만 통과시켜서 정확한 측정을 하게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 이해 안 해도 상관없어. 그냥 A, B, C 순서, 각각의 기능이 여기에 있음이라고만 확인하면 되지. 감지부는 오케이. 그러면 요령 같은 거지. 슬쩍 이렇게 끊어놓고 위에다가 A, B, C에 관련된 얘기는 여기에서 끝났어.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5번 문제에서 1번, 2번이 맞는지 틀린지는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다고. 다음, 감지부는 가스가 유입이 되면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전류를 생성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감지부 2단계였죠? 큰 2단계. 작용 전극 D, 대응 전극 E, 기준 전극 F로 구성되어 있다. 감지부는 D, E, F 구성되어 있다. 감지부는 평상시에는 기준 전극에서 생성이 되는 전류가 일정하게 흐르게 있고, 기준 전극은 아무 가스가 없고 아무 일이 없어도 그냥 전류 만들어내고 있어. 유지하고 있어. 감지부의 전극들은 전해질이 녹아있는 물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전해질은 물에 녹였을 때 전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전류를 생성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합니다. 뜬금없이 전해질이라는 단어 나오고, 15번에 보면 전해질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전해질이 뭐예요? 라고 설명해주고 있지. 그러면 얘는 좀 신경 쓸까? 라고 따로 좀 체크해 놓으셔도 됩니다.
분리막을 통과하여 분리막 C였죠. 감지부에 도달한 가스는 먼저 작용전극에서 물과 반응하여 작용전극 D에서 물과 반응하여 C 통과한 가스는 D에서 물과 반응하여 수소 이온과 전자를 생성하는 산화 반응을 한다. 작용전극에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러한 산화 반응을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 작용전극은 여러 개의 구멍으로 이루어진 다공성 막의 형태를 띠고 있고, 작용전극 D는 구멍이 많이 숑숑숑숑 뚫려 있어. 산화 반응의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백금과 같은 촉매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작용전극은 구멍이 숑숑숑 뚫려 있고, 백금으로 코팅되어 있어. 구멍이 뚫려 있는 이유, 백금으로 코팅되어 있는 이유, 생각해야 돼. 산화 반응을 거쳐 발생한 수소 이온과 전자는 전해질을 매개로 대응 전극으로 이동을 하고 대응 전극이 뭐였지? E. 대응 전극에서는 E에서는 수소 이온과 전자가 후방부의 산소 유입구에서 H에서 공급된 산소와 결합하여 물이 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에서 작용 전극과 대응 전극 사이에 전자의 이동만큼 전류가 발생하고 발생하는 전류의 양은 유입된 가스의 농도에 비례한다. 완전 사랑스러운 문장이죠. 발생하는 전류의 양은 유입된 가스의 농도에 비례한다. 비례 반비례 이 문제 완전 나 그냥 변태야. 너무 좋아해. 이렇게. 마지막으로 후방부는 감지부에서의 발생한 전류를 통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고 누출된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며 집전 장치와 없어. 센서 핀 있어. G야, 얘. 산소 유입구. 센서 핀 G. 산소 유입구 H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지부에서 새롭게 생성된 전류는 집전 장치를 통해서 한 곳으로 모아져 센서 핀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센서 핀에서는 새롭게 생성된 전류의 양과 평소에 흐르는 전류의 양, 평소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에서 나왔었지? 기준전극, F에서 나왔었지. 평상시에 흐르는 전류의 양, F에서 흐르던 전류의 양을 비교해서 새롭게 생성된 전류의 양이 많다면 전류의 양이 많다? 유입된 가스 농도가 높아졌다 얘기지. 가스 누출을 검출하고 가스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마셔가지고 오 해가서 가스 들어왔어라고 이야기해서 가스 들어왔다고 확인되자마자 바로 사이렌 울리는 건 아니야. 한편 가스 센서를 통해 검지된 가스가 기준 농도보다 이상일 때 센서와 연결된 경보기에서 이를 알리는 경보를 내는데 경보를 내는 즉시 경보형과 지연 경보형이 있다. 즉시 경보형은 센서에 설정된 경보 이상이 되면 설정된 거 이상이 되면 바로 경보를 낸다. 겁나 위험한 가스 뭐야 검지하는 애들이겠네. 독성 가스와 같은 가스의 발생 자체가 위험한 경우 주로 사용된다. 지연 경보형은 검지된 가스의 농도가 경보 설정치를 넘어도 바로 경보 내지 않고 일정 시간으로 설정된 지연 시간 동안 일정 이상 유지될 경우에 경보를 내립니다. 가스레인지 점화 오작동처럼 순간적으로 높은 농도의 가스가 검지되었을 경우 일시적인 가스에 경보를 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요 근처에 아파트 살고 계실 텐데 가스레인지 이렇게 근처에 보면은 가스 경보기 이만한 거 동그란 거 달려 있는 거 있어요. 이렇게. 걔네들은 지연 경보형이지. 그거 교체하면 한 25만 원 정도 들 거예요. 제가 한 두어 달 전에 그거 한번 교체해 봤거든요. 계속 울려서 이렇게 엄청 비싸더라고. 이렇게.
백금을 쓰면 산화 반응의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렇죠. 촉매라는 거지. 근데 그거 알고 있죠? 촉매는 반응을 일으키고 자기 자신이 화학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활용해서 계속 쓸수 있어야 촉매야. 얘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막 다른 애가 되면은 걔는 촉매 아니야. 센서 핀을 통해서, 센서 핀 뭐였었지? G였었죠. 여기를 통해 모아진 전류는 집전장치로 이동합니다. 그 얘기 충분히 있었어. 잠깐만. 집전장치로 이동합니다. 그럴듯한 얘긴데, 어디가 있었을까? 요 부분으로 체크하시면 되죠. 어디 있을까? 감지부에서 생성된 전류는 집전장치를 통해 한 곳으로 모아져 센서 핀으로 이동을 합니다. 센서 핀으로 이동하는 거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2번. 센서 핀을 통해 전류가 이동합니다. 틀린 얘기지. 아주 숨어 있는 얘기죠. 찾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틀린 이야기는 2번. 옆에다가 이렇게 14-2라고 체크해 놓읍시다. 그리고 뒤로 내려와서는 요거랑 둘이 바꿔요. 체크해 놓지. 다음, 센서의 감지부에서는 가스가 유입되기 전에도 일정량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어디에서? F 기준 전극에서. 이미 흐르고 있었죠. 3번 OK지. 4번 전자와 수소 이온은 전해질을 매개로 해서 작용 전극에서 대응 전극으로 이동을 합니다. D에서 E로 이동합니다. 괜찮지. 다음 즉시 경보용은 독성 가스와 같이 발생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맞는 얘기죠. 정답은 2번. 이렇게. 어렵지 않다라고는 이야기했는데 손 많이 가고 귀찮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가스화학식 가스 센서의 주요 장치를 도식화했습니다.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A에서는 기체는 통과해 B에서는 기체가 흡착되거나 통과됩니다. 그렇겠지. 흡착되는 기체는 뭐예요? 검지하고 싶은 가스가 아닌 애들. 이외의 가스들. 이외의 기체들. 통과하는 애들은 검지하고 싶은 기체들. 1번 괜찮아. 2번. 간섭가스 필터에서 분리막으로 보내진 가스의 양이 증가하면 D에서 E로 이동하는 수소이온과 전자의 양이 증가합니다. 아까 빨간색 밑줄 그어놨던 애들. 걔네들 얘기. D에서 다공성 막의 형태를 띠고 있는 이유는 구멍이 숑숑숑 뚫려 있으면은 이렇게 여기에 가스 들러붙는 것보다 구멍이 뚫려 있으면은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더 많이 붙지. C로부터 유입되는 가스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그럴 리가. 고칠까요? 반응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산화 반응을 활발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인해야죠. 아, 쌤, 그 얘기 어디 있는데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다공성, 구멍이 숑숑숑. 백금가스 있었고, 어디에 있었어? 여기에 있죠? 다공성 막의 형태를 띠고 있고, 아이고야. 다공성 막의 형태를 띠고 있고, 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백금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이 많이 일어나기 위해서 다공, 빨리 일어나기 위해서 촉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다공성, 많이, 촉매, 빨리. 요 정도는 구분하시면 되겠지. 다음 또 넘어가서 마저 보러 갈게요. G에서 가스 누출이 검지되었다면 D와 E 사이에서의 생성된 전류의 양이 F에서의 전류 양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보다 많은 애들이 가는 거니까. E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가
물이 되는데 필요한 산소. 산소 어디 와? 산소 유입구.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지, 산소는. 그래서 H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맞는 얘기죠. 다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검지입니다. A는 즉시고요. B는 지연이에요. 즉시는 여기에 만약에 기준선이다라고 하면 넘는 순간 울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즉시라면 P2라면 여기에서 울어. P 요 시점에서 울어. P1이었다면 이 시점에서 사이렌 울려. 이렇게 되겠죠. 다시 즉시는 그렇고 지연이야.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놨어. 그러면 어떻게? 여기니까 이때부터 울 준비해야지라고 하고서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요 사이에서 울리게 될 거예요. 요 사이에서 울리게 될 거예요. P1으로 설정했다면 이때부터 울 준비하다가 요 사이에서 울겠지. 근데 예를 들면 이 시간이 뭐이 여기 요 시간이 이것보다 더 넓게 지속되어 있다. 뭐 예를 들면 요게 한 20초인데 30초는 되어야 운다라고 하면 울지 않을 거야. B는. 그렇겠지? 그래 됐어? 오케이. 자, 이제 보러 갈게요. 요 그림 띄워놓고 갈게요. 경보 설정 장치가 1번 P1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A에서는 뭐 아무도 안 울어. 기역과 니은 중 어떤 것도 경보를 내지 않는다. 맞지? 다음 2번 경보 설정 장치가 P1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B에서 경보를 기역은 울어. 그렇지? 즉시니까. 하지만 니은은 조금 기다려. 그럴 거예요. 2번 괜찮아. 3번 경보 설정 수준을 P1에서 P2로 변경하면 기역은 즉시는 경보를 내는 시점이 더 빨라지겠군. P1일 때에는 어디? 요때. P2일 때에는 어때? 이때. 시간은 이렇게 가지. 그러니까 P2일 때더 빨리 울지. P2일 때에는 1초, 2초, 3초, 4초, 5초 안 울리고 P1일 때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7초, 7초, 아, 이때 울겠지. 그러니까 3번 괜찮아. 4번. 설정 장치가 P1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P1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니은, 지연 경보가 C에서 정보를 냈다면, 여기에서 검지한 상태에서 C, 이때 울렸다면, 경보 지연 시간은 예를 들면은 B가 7초, C가 15초 요때였었다라고 하면은 지연 시간은 얼마야? 15 빼기 7, 즉 C 빼기 B. 이게 지연 설정 시간이겠지. D가 지연 설정 시간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4번 틀리지. 5번. 경보 설정치가 P2로 설정이 되어 있고, P2로 설정되어 있고, 니은이 경보를 냈다면, 니은이면 지연인데,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어떻게, 울 시간, 뭐야, 울 준비가 되어 있죠? 경보 지연 시간 동안 가스 농도가 P2 이상이었겠군. B가 울려. 그러면 요 사이 어딘가에서 울었단 얘기야. 어딘가 울었단 얘기야. 그때는 계속 P2 이상이었겠군. 맞는 얘기지. 그래서 5번 맞는 것, 틀린 것, 4번. 다음, 17번은 어휘 문제죠. 이런 문제 너무 귀엽지 않나? 17번 문제 이런 거. 오른쪽으로 잠깐 올까요? 기체나 액체의 열 따위가 어떤 것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유입. 어떤 곳이나 때를 거쳐서 갑니다. 경유. 사물이나 물건을 목적한 장소나 방향으로 이끌다.
유도. 사물이 생겨난다. 사물이 생겨 이루어진다. 생겨서 형태를 이룬다. 생성. 새로 만들어서 설정해둔다. 세팅하다. 요 정도겠죠? 설정. 단어 뜻 틀린 건 2번이네요. B는 도달이거든요. 도달은 어디를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야? 도달했다. 목적한 곳. 목적한 수준에 다다름.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됐을까? 단어 뜻은 늘 확인하셔야지. 일단 정지.